이지은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암흑기를 겪던 화장품 업종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일평균 화장품 수출액은 39% 급증했는데요.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중국 외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날이 점점 더 무더워지면서 선케어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글로벌 선케어 시장은 연평균 8.5%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앞으로의 방향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처음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이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도 좋고, 뭐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우리 시장,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좋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 좋은 이유,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가성비를 앞세운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수출 호조세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가장 좋으냐? 제품력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다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한류 열풍, SNS에 대한 마케팅을 또 잘 활용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계속해서 좀 수출 쪽에서 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1일에서 10일까지 일평균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달 대비 무려 39% 급증을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으로 좀 주목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올해는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화장품주 이렇게 불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실적주라고 불리면서 시장에서는 분류가 좀 다르게 되는 부분들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가별 수출액 비중은 중국이 여전히 좀 높기는 하지만 네. 지금 미국, 일본, 동남아 다른 나라들이 바짝 추격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아닌 나라들도 타겟을 한 기업들이 좀 더 실적이 잘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해서 계속 잘 좀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특히 좀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관련된 쪽이 어디가 잘 나갔냐 하면은 네. 색조 그리고 스킨케어 이쪽에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는 좀 선케어 시장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 선 제품들은 종류가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선케어 제품도 있고 가벼운 유형, 좀 무게가 있는 무형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이 좀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워낙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높다 보니 좀 거기에 맞춰서 네. 기술도 같이 발전을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이런 선케어 제품이 필요한 거는 외국입니다. 자외선 지수도 더 높고 또 이제 백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기미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지금 백인들의 이런 수요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 제품을 잘 바르지 않으면 피부암 그리고 노화 이런 쪽에 대한 공포에 대한 그런 이제 홍보물들도 좀 많이 생기면서 이제 외국에서는 선케어 제품의 이제 구매 그런 니즈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네. 화장품 기업들 아마 올해 여름에는 또 선케어 제품으로 인기를 엄청 크게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미리 선케어 관련된 기업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ODM 기업들은 2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2분기 때 특히 좀 많이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2분기 지금 이제 지금부터 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더 좋아지고 이제 발주에 대한 수주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선케어도 좋고 뭐 수출 다변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자택일 한번 질문을 드리면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올라온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질문 드린 이유가 최근에 어쨌든 중국 쪽에서의 또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니즈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중국에 관련해서 다시 화장품주들을 올리는 거다. 이런 시각들도 있고 아니다. 중국 외에 수출을 다변화한 게 화장품주들을 주가를 올린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거라고 보세요? 최근 이제 중국 관련돼서 작년에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이랑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좀 더 다변화한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쪽도 당연히 놓치지 않으면서 미국, 일본 이쪽으로 같이 넓혀가는 한쪽에 너무 편중된 그런 기업들보다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오히려 미국 시장도 엄청나게 큰 그렇죠? 시장이기 네네. 때문에 그쪽으로의 타겟도 잘 잡아가는 기업들을 저는 지금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다변화하는 그런 화장품 기업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무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 뭐 아시겠지만 한번 체크를 하고 지나가야겠죠?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굉장히 좋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대형주 한 종목과 중소형 관련 기업 한 종목 그리고 선케어 관련 기업 세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대형주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10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그 후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화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거래의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거래래도 1%가량 상승하면서 43만 원 선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소형 관련 기업 중에선 전거래일에 보합권에 마감한 마녀공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18%가량 급등을 했었는데 지난해 미국 수출액이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역시나 미국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미국 전역 코스트코 매장은 물론이고요. 미국의 올리브영이라 불리는 최대 화장품 멀티숍 울타뷰티에도 입점을 하면서 올해 역시나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가 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한국콜마와 선진 뷰티사이언스 잉글우드앱 세 가지 종목은 대표적인 선케어로 엮여있는 관련 기업인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죠. 5월 10일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1%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선진 뷰티사이언스 역시나 최근 주가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상승 후에 지금 지지라인을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거래에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죠. 4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선별했을까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들의 좀 구분을 해서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들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대형주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작년부터 계속 좋았던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거 보실 겁니까? 네, 사실 좀 탄력적인 종목들은 중소형주들이 좀 더 탄력적인 그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선케어 관련돼서 잉그루드랩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외국 쪽, 미국 쪽에서 활동을 하는 기업인데 일단 경고 딱지가 붙어서 오늘은 네,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일단 한국콜마 먼저 볼까요? 네,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해 상반기부터 선케어 제품의 경쟁력을 좀 인정을 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네. 지금 2, 4분기 지난해부터 좀 선케어 수주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고요.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생산 인프라에 대한 부족이 미국에서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50% 이상 좀 성장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살짝은 좀 부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회사 연휴 이런 쪽이 좀 부진하다 보니 또 HK 이노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예상치를 좀 하야할 수는 있겠지만 화장품 쪽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지금 국내 쪽에서는 호조세가 계속 좀 이어졌고요. 중국과 미국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도 아까 제가 좀 이제 물량에 대한 부분들 소화할 수 없는 게 아쉬웠다라고 하지만 이제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2025년에는 또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좀 해결을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 좀 부진한 부분들은 있지만 중국 경기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중국에 대한 매출들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에는 회복 국면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가 잘 버텨주고 있고 또 해외 쪽에서 미국 쪽에서 이런 캐파 확장에 따른 이런 추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실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움직임이 약간은 박스권에 있었는데 좀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좀 상승 추세가 네.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콜마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미주 쪽에서 어느 정도 늘었는지 수치가 있나요? 지금 그 캐파
케파에 대한 판매량. 아,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금 국내 쪽만 좀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36%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2023년에는 70%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수치는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케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네. 소화하지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매출액이 이제 미국 쪽 선케어 쪽에서만은 50% 정도 이상 이제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선케어 이 부분은 선케어는 50% 증가했다. 네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케파도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더 네네. 물량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켜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콜마 미국 쪽에서 어쨌든 선케어 제품의 판매량은 일단은 그거는 좀 저희가 수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전반적인 미국 매출, 북미 매출 어느 정도 느는지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두 번째는 좀 간단한 볼게요. 네, 일단은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인데요. 마녀공장, 일단은 네. 그동안 주가에 굉장히 좀 눌려있던 종목인데 어저께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수반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좋을 거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스킨케어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 네. 스킨케어 제품이 이제 미국 쪽에서의 하반기에 또 입점에 대한 모멘텀, 얼타 코스트코에 대한 매점 입점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 또 잘 팔리고 있는 아마존의 이제 그 온라인 매장에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의 이제 이번 실적 그리고 다음 실적에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마녀공장이라는 브랜드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판매가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고왕 프로모션에 대한 실적 이번에 반영이 될 거고 또 지금 이제 스타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모션 계획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레벨업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녀공장까지 봤는데 그러면 마녀공장은 지난주에 또 급등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가격 전략만 듣고 갈까요? 네, 일단은 마녀공장은 좀 손절과 이제 상한선을 제가 좀 타이트하게 네, 잡아드릴 그러니까요.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6,000원 정도 잡고 일단은 26,000원 부근이 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6,000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26,000원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121선이 무너지지 않는 가격대인 21,700원을 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녀공장 지난 주에 좀 변동성 급등한 면이 있으니까 가격 전략은 좀 잘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그럼 이제 김도커 대표와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화장품 관련해서 이슈를 포착했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이진 대표님께서 이제 그 마녀 공장 말씀하시면서 네네. 올리브영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이 올리브영과 직접적으로 이제 세금 리펀드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그동안에 CJ 올리브영의 매출 부분들을 주목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를 좀 많이 올렸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지난 22일 날 그러니까 프랑스 현지 법인에서 이제 뭐 탈세 관련 이제 의혹이 나오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리스크가 있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프랑스 법인의 지금 현재 법인장이 이제 그 법인장인 스테판 씨인데 스테판 파르시누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프랑스 현지에 있던 이 리펀드 사업을 이제 계속 영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프랑스 법인을 인수할 때 당시가 이제 유럽에 있는 텍스프리 유럽 홀딩스,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본사로부터 이제 그 현지에서 인수를 하게 됐는데 네. 이 법인도 사실은 2005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유지가 됐던 법인이다 보니까 지금 현지 법인장이 뭐 자기가 2005년도부터 만들어서 설립해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영위했던 기업에서 이거를 굳이 한계 점포에 탈세를 의혹을 시켜서 자기가 뭐 이탈하는 그런 행동을 할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기존의 가맹점이었던 뭐 400개의 뭐 가맹점들까지 다 놓치게 된다. 이거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게 이 스테판 파르시누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영력이 그래도 15년 이상 됐던 이제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만일 여기서 이제 실제 이제 문제가 적발된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선관주의 의무가 이제 뭐 배제됐다. 뭐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당연히 이제 뭐 소송 청구를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네.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3년도 이제 프랑스 법인 매출이 이제 117억 원이다 보니까 뭐 여기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한 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도 영업이익 기여율이 한 34%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최근에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좀 하락폭을 보였던 부분들은 네. 이 프랑스 법인에 대한 영업이익 마진율이 급감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계산이 좀 된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쵸. 오히려 이제 이 프랑스 법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답안을 이제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이나 구두로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 22일자를 기준으로 30일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 이내에서 이제 글로벌 택스프리에 대한 어떤 소명 현황들이 좀 이제 보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CJ 올리브영이 사실은 뭐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을 뛰어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세제 주택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이 기업인 만큼 저는 일단 이 화장품 쪽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 글로벌 텍스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본지 해외 일본에 있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일본 관광객 유입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와도 네이버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페이 또 연계동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부분에 에서의 좀 먹거리 부분들은 좀 많이 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 프랑스 법인에 대한 매출 부분의 그러니까요. 부담이었기 때문에 좀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0일 이내에서의 그 움직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신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K증권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5,500원 정도로 이제 좀 중립적인 의견.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프랑스 법인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네.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목표가 7,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탈환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프랑스 쪽에서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거리면서 내려앉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조만간 뭔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해결되고 확인하고 나면은 좀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